이 영상 필요하신 분, 제가 지금 보고 계신 거 영상 필요하면요, 전화 주시면 보내드리는데, 열박 기술이 되겠습니다. 열박 기술. 자, 이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다 같이 씁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는 그대로 던지세요. 던져서 카트시킵니다. 그래서 나가주고, 자, 여기서부터 이제 또 기술을 나가고 싶으면 잡으시면 여기서 남성이 돌아줍니다. 다시 남성이 올라가고 남성이 돌아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돌아서 여성이 뒤로 갈 때 손 바꿔서 이번엔 또 일로 간 겁니다. 그래서 여성은 사박사박만 하고 남성이 앞으로 가서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마무리는 뭐 솔직히 대충 해도 돼요. 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냥 끊으면 됩니다. 뭐 처음 생각이 안 나면 던져버려도 돼요. 자, 열박 기술. 이 영상 만약에 댄스를 하는데 열박 기술을 못한다. 열박을 다른 말로 여성 이쁜 코먹은 목소리로 시바 우리 모델분이 열박을 한 번만 안 돼요. 열박이지요. 열박을 한 번만 시바 열박이 저는 힘을 못 내겠어요. 참아 저 되게 저한테 혀도 짧아가지고 혀 짧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. 자세한 거 계속 보세요. 제 영상 메뉴에 다 되어 있습니다. 자, 열박 그래서 열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여성이 지나갈 때 남성이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다시 여기서 목을 말아서 등 뒤로 건너가서 자 여기서 남성이 돌아서 빠집니다. 자 이와 같이 열박에서 이어지는 기술인데 여성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했습니다. 물론 무도장에 사람 좀 많아야 되겠죠? 없을 때는 여자 폭으로 줄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성은 열박을 걷게 하는데 약간 이렇게 모셔서 당했는데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 돼요. 좁을 때.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아무리 여기서 여성을 던져놓고 막아서 같이 씁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남성 기술이 들어가는데 여성이 뒤로 갈 때 남성이 이렇게 사방으로 돌아줍니다. 여성이 뒤로 갈 때 남성이 건너듭니다. 자, 이때 돌 때는 시계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왼쪽 방향으로 돌기도 합니다. 자, 시계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왼쪽 방향으로 돌기도 하죠. 자, 여기서 마무리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 많아요. 내리면서 손 바꿔서 툭 치면 이런 모습. 파트너가 있는 경우 저처럼 딱 이렇게 손을 넣어주시면 좋아요. 가지는 말고 뛰지도 말고 달랑말랑 해서 등에서 앞에 돌기 때 사람이 있으면 틀어서 보내시면 이 열박에서 이어지는 재미난 기술이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려요. 핸드폰 우리 이쁜 모델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핸드폰 번호 010-5570-8154 예, 전화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쫙 쏴드려요. 그래서 금액은 전화하시면 저하고 상담하시면 되고요. 많이 주시는 건 뭐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 너무 적게 말하시면 안 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시면 되겠죠?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? 아, 열박이랍니다. 아, 저기 굉장히 입술이 떨리시네요. 우리 무대본 오실 뵙고 싶으신 분은 일로 오시면 제가 그 조교 강사시니까 잡으실 수가 있어요. 물론 학원비에 다 포함됐습니다. 학원비에 다 포함됐으니까 어떻게 또 저게 이쁜 모델이라고 또 돈 많이 줘서 부담하실까봐 못 오실 것 같아요. 이뻐서 그건 아니에요. 그죠? 학원비에 다 포함됐으니까 오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 학원비도 없어 그냥 오셔도 되죠. 커피 드리고 직접 타드려요. 우리 조교 강사 직접 타드리니까 오시면 만나뵐 수 있습니다. 많이 오세요. 자, 한 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. 10박. 10박. 자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
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서 다섯 박스 가서 그렇게 사람이 많으니까. 자, 열 박으로 이루어진 기술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른손 대각수. 물론 나중에 가야겠지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카트. 왜? 부딪히니까. 자리가 없으니까. 정해진 게 아니라. 딱 잡고, 법에, 저기 법에 정해지지 않습니다. 사람에 따라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시간 관계상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